지구가 멸망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을 들고 왔습니다. 역시 성기. 거꾸로 들었어요. 역시 성기. 까볼까? 아... 야, 오늘은 어디야? 어디 보자. 우리 또 현서가 호주. 현서가 또 딱 알지 뭐. 어, 오스트레일리아. 킴벌리 지역. 영국 면적의 두 배 정도 되는데 오. 인구는 4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고요. I need some way of covering myself, so I'm going to make myself a little grass skirt, strip all of the leaves so that they haven't got any sharp edges on them, and then use the fleshy green part to hopefully make a bit of a skirt. 아, 저 형이 입는 옷 같은 거 입고 싶다. 아, 아 근데 저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? 아, 진짜 이분은 매번 옷을 끝내주게 잘 만든다니까요. 맞아. 근데 기술이 안 나와. 저거 배워야 되는데, 우리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그 옷 만들기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죄송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. 멘트를 두 번밖에 하는데 열정이 있다. 열정과 열이. 아, 열이. 그리고 패션. 이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짝 한번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역시 뭔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네.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 아 원래는 다 벗고 똑같이 하려고 했는데 방송의 그 심의 관계상 지금 있는 이 옷에 네. 고스란히 하시면 돼요. 주요 부위만. 그러니까 주요 부위. 옷의 실용성. 실용성. 그리고 생존. 예술성, 생존성. 이런 거로 분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작품입니다. 오, King Castle, come on, yo! 브랜드의 격이 다르다. 격이 달라. 자, 우리 선생님께서는 유기농 패션을 추구합니다. 유기농 패션. 네, 유기농 패션을 추구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디자인.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죠. 일단 현수. 이번 시즌 이면서 옷무는 일단 모델의 긴 다리. 근데 왜 이름을 두 번씩 적나요? 이면서 옷무는 왜? 원래 두 번씩 파리에서 원래 두 번씩 적. 파리에서 두 번씩. 파리에서 두 번씩. 아니 근데 저 디자이너와의 대화 시간입니다. 네. 기본적으로 드래곤볼 기뉴 특전대에서 아 외색이 진네요. 지금 시국도 안 좋은데 용의 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네. 그래서 일곱 가지를 다 모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전진하고 있는 컨셉을 저희가 표현을 해봤고요. 아하. 그리고 일단 저희 이 모델이 다리가 굉장히 깁니다. 그래서 네. 로우라이즈 스타일로 조금 골반 밑에 네. 걸쳐가지고 했고요. 근데 저기 나뭇잎을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. 저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는. 이거는 지금 하나의 저희 표현으로 네. 가장 중요 부위만을 가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출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자연주의적인 컨셉을 그렇지. 더 강조할 수 있도록 내추럴, 가릴 내추럴. 부분만 아니, 가리고 이거 이 정도면 충분하다니까요? 저희 모델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. 네가 내 걸 봤냐고! 이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, 제가 오케이. 일부러 가져왔고요.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실용성, 예술성, 아트성, 디자이너의 여러 가지 설명까지 포함을 해서 직접 투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. 투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용명의 옷이 좋다. 하나, 둘 셋! 손 들었어요?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음은 재성 하나 둘 셋!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뭐야? 나머지 분들은 4대는 동점!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이거 뭐 투표한 거 나가지고 다 귀찮다! 하나 둘 셋! 들었어 손을 들었어 아니 그러면 집에 오히려, 가요! 아니 그러면 솔직히 나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끈다고 생각해요. 예. 난 투표하기 싫다라는 의견도 우리는 존중을 합니다. 그럼 4대 4예요? 4대 4 동점이라서 네. 여기서 캐스팅 보트가 있어요. 아 그래 동점이었을 때는 우리 아티티 수장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유는요? 이유는요? 축하합니다! 아민사! 그쵸 그렇지, 진짜 그렇지, 필요한 만큼 가린 거예요. 또 어마어마하거든요. 자,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있습니다. 스페셜한 상품. 역시 2연승 하나 둘 셋 렛 고! 야 뭐 네모네모 스폰지밥이 생각나네. 와. 이건 꼬리밖에 안 먹지 않나? 드디어 만날 게 만났습니다. 건배사 한번 해주세요. 자 우리의 생존 법칙 서바이벌을 위하여! 위하여!